이제 항구도시 엘자디드를 떠나 하이아틀라스 산맥에 있는 산악마을 인릴로 갑니다. 북아프리카 대륙의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아틀라스 산맥은 모로코 북쪽의 미들 아틀라스 산맥과 중앙의 하이아틀라스 산맥으로 이어집니다. 하이아틀라스 산맥은 평균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산은 높이 4,167m의 투브칼 산입니다. 25년 만에 모로코를 다시 찾으면서 가장 고대했던 여행지는 임릴입니다. 그곳에서 투브칼산 등반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등반에 필요한 산악 전문 가이드와 짐을 옮길 노새도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약 해발 4,200m 투브칼산을 오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마을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투브칼산은 언젠가 꼭 도전하고 싶었던 제 인생의 소망 중 하나였습니다. 많고 많은 산 중에 투브칼산을 마음에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에 오르면 그 답을 알 수 있겠죠? 투브칼산을 오르는 길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데요. 저는 중간 지점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르는 1박 2일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숙박과 등반을 위한 준비물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슬라마. 아차이. 드디어 산악 전문 가이드 이드리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실어다 줄 노새와 함께 숙소를 나섭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많아 노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새 두 마리에 뭐 장비가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든 트레커들의 꿈의 성지. 이제 본격적으로 투브칼산 등반을 시작합니다. 등산 초반은 평평한 길이 이어집니다. 나는 아슬라 하자. 멀리 보이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을 쓰지 않고 체력 안배를 하며 산을 오릅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집니다. Hello. What's your name? 아, 나 장. 아, nice to meet you. 한타 마그리비. Yeah, 마그리비. 엔타 덤시. 아싸라마 알레이쿰. 한타 키마, 자발. 네, 네, 오월마라. 오월마라. 한타 타수오드 한타 키마, 자발. This is the first time. Our mission, same was. Yeah, yeah. Tomorrow early morning. Maybe 4:30. Yeah. I see you tomorrow. Goodbye. Goodbye. 등산길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아틀라스 산맥의 파노라마. 트레커들이 왜 이곳에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들뜬 표정의 가이드 이드리스에게 근황을 물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قريب امتى متى ستتزوج؟ لم نحدد بعد الزواج لكن الخطوبه بعد رمضان ان شاء الله. بعد رمضان. مبروك. شكرا. مبروك.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영하 17도 아침에 찍고 나왔대. 영하 17도 정상을. 일단 뭐 남들 다 갔다 왔다 이러는데요. 뭐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라는데 우리도 뭐 가야죠. 산을 좋아하고 다양한 운동을 즐겨 천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하며 몸을 단련해 왔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체력을 믿고 투부칼 산을 끝까지 올라보려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 내가 올라온 길과 가야 할 길이 다시 움직일 힘이 되어주니까요. 인닐 마을에서 출발해 약 5시간 만에 식사가 가능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How are you? 지금 저는 현지 시간 2시 10분인데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식사하고 식후경. 아, 네. 뭐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 이거 지금 뭐 고산병인지도 나도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먹고 뭐 다시 해봐야죠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주변 풍광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고기 가른가? 요즘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먹어야 간다 그럽니다. 먹어야 간다. 사이클하는 사람 특히. 슈크란. 자, 먹어야 간다. 많이 먹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평범한 샐러드인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캡타 따진. 어우, 이 열기가 있으니까 바닥에 이게 타네요. 이게. 야, 여기가 2,700m. 해발 2,700m 고지에서 따지는 제가 먹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따진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봄에서 겨울로 들어왔죠. 지금 아직 겨울인데 그냥. 그래도 전체적인 봄이라는 것 때문에 햇볕이 참 좋아요. 투부칼 산은 1년 내내 등반이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늦봄과 초가을입니다. 이때는 눈이 쌓이지 않아 걷기가 좋고 등반 시작점과 상층부의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니까 이제 좀 사람이 살 것 같네요. 이제. 중간 대피소까지 가려면 2시간은 더 산을 올라야 합니다. 마이스모 하나. 원크림. 다니 알라 나. 원크림. 잘 밑으로. 4,000 m. 해발 약 2,850m.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지점인 임릴에서 이곳까지 표고차는 1000m에 달합니다. 아, 좀 쉬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뭐 등산 대회 뭐 이런 거 가는 거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차분하게 가는 거니까 좀 쉬어야죠. 자, 좀 맞은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데서 맞은편에 저렇게 구름이 제 눈높이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을 꼽으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도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템포 쉬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곁에서 발을 맞추며 걸어주는 이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문주마트 다보다 안 아말 하다 무르시드. كما قلت ابي ايضا مرشد جبلي. 아이고. قد الهمني لممارسة هذا العمل. 아이고. لقد مرت الان 6 سنوات على منذ بدايتي لهذا العمل. 네. حقنا استمتع بهذا العمل. اوكي. اذا انت تشعر بالسرور. اشعر بالسعاده لان رغم انني نزور نفس المنطقه كل مره لكن الشيء الجيد انك تلتقي ناس جدد كل مره. ايوه. 2019년부터 투부칼 산은 안전상의 이유로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만 등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투부칼산 트레킹 코스에 있는 중간 대피소는 무려 1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명 천상의 계단. 마지막 계단을 올랐어요. 구름을 다 떨치고. 저 구름 위에 천상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문명의 소음이 사라진 이곳엔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가 가득합니다. 3,234m. 이곳까지 보통 5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저는 7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2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도착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산장 안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모두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기가 저희 오늘 숙소가 되는데요. 1인용 침대 하나씩.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하게 됐네요. 오늘 하루 저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곳입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등반을 시작하기 위해선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두어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등반으로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투부칼 산을 오르기 전 걱정이 많았는데요. 벌써 이만큼 올라왔으니 내일도 잘 해낼 수 있겠죠. 성공적인 투부칼 등정을 꿈꾸며 조금 일찍 잠을 청해봅니다.